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걷는 이 길 위에서 시간이 쌓은 흔적들을 만납니다. 숱한 인구의 시간을 버텨온 이 풍경은 인류의 문화 자산이 되었고 역사가 됐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삶의 모습이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곳, 순천으로 떠납니다. 기분 좋은 갈바람을 따라 향한 곳, 순천 매산 등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엔 110년 호남 선교 역사가 모여 있습니다. 순천 매산등 선교 마을. 매산등은 조선시대 이래로 선교사 주택 등을 건립하면서 선교 마을이 형성됐다. 와, 여기 좋은 게 되게 많네. 순천 기독교 성지 여정 시작해 볼까요? 이 길에선 100여 년 전 사랑과 희생을 실천했던 선교사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 전통 건축물과는 다른 이국적인 디자인과 낯선 건축 양식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이 건물은 사진 한 장으로는 다 담아내기 어려운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1925년 보통성경학교와 기숙사로 건립된 조지 와츠 기념관. 선교사들의 헌신이 담긴 이곳은 현재 선교 역사 박물관과 기독교 진료소로 운영되며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숨결을 느끼다 보면 각양각색의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 정겨운 풍경을 그립니다. 돌 모양도 다 다양하고 진짜 이쁘다. 1913년 선교마을 건립 당시부터 조성된 옛 담장. 최초에는 전통 토석 담장으로 지어졌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순천 건축 역사와 함께 해온 돌담길 위에서 또 하나의 옛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순천의 검정고문신이라 불리는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자는 진짜 워낙 영화에서도 많이 나와서 많이들 아실 텐데, 근데 한국 거의 아마 최초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별명이 너무 재밌어요. 이 차 별명 닉네임 뭔지 아세요? 검정고무신. 와, 한참 검정고무신 뭐지? 바퀴가 검정고무신. 야, 한국어 많이 늘었죠, 제가. 아이고, 분발하셔야겠는데요. 검정고무신은 차가 아닌 인휴 선교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차는 인휴 선교사가 농어촌 구석구석을 다니며 선교하기 위해 사용하던 이동 수단이었죠. 순천 선교부가 터를 잡았던 이곳은 당시 연고자를 찾기도 힘들었던 공동묘지였는데요. 척박했던 이 땅에 선교사의 발걸음이 닿으며 종교시설과 병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 거죠.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저 럭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독교 방문 학사 김상인입니다. 저는 순천 몇 번 와봤거든요. 예. 근데 여기 기독교 역사 박물관 있는 거는 이번에 처음 돌려보니까 예. 너무 신기하고 예. 정확히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학교, 병원, 교회를 짓고 근대 도시를 만든 호남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100년 전에 사실 이 전남 동부 지역은 의병 전쟁이 일어났던 전쟁터였습니다. 또 질병이 상당히 난무해서요. 근대적인 의료 또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이곳의 매산 등에 이 버려진 황무지 같은 땅에 교회하고 학교하고 병원을 지으면서 근대 도시가 시작되었죠. 1986년까지 교육과 의료 분야의 선교사 80여 명이 파견돼 지역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630여 점의 유품은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낯선 동양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여기 아. 의사분들 쓰신 도구들이 아니에요? 이거? 예, 이게 100년 전에 썼던 주사기하고 천진기입니다. 이게 주사기예요? 예. 주사기 와, 이거 엄청 아프겠는데요? 특히 여기 지금 진료권이 있는데요. 네.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지역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다음으로 컸던 병원이 있었다고 하면 네. 사람들이 아주 놀랄 겁니다. 그 와. 병원의 진료권입니다. 1930년대 그 알력산 병이라는 게 아주 크게 증축이 됩니다. 1913년부터 시작된 이 병원에서요. 얼마나 큰 의료적인 성과를 이뤘냐면 연세대 세브란스 다음으로 가장 큰 시설과 환자 수를 기록했고요. 특히 이 병원이 이대했던 건 뭐냐면 병원 환자의 62%가 무료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무수환자의 의료기관 공적으로 이대한 병원 알력산 병원. 진짜 이런 병원이 없었으면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짜. 선교사들이 이곳에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의료만 한 게 아니고 순천이라는 도시에 역사 정체성까지 하나 일깨워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최초의 소방차가 도입된 곳도 바로 이곳 순천이었는데요. 의료와 안전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만든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이 꽃들이 또 예. 이 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 Korea by 우리나라 최초의 야생화 식물 도감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꽃 사진들이 이렇게 다 여기 예. 다 이 책에 기록이 예, 되는 거예요. 예, 예. 매산 여학교에서 산업 미술을 가르쳤던 플로렌스 크레인 여사가 이 책을 만들려고요. 15년 동안 순천의 들판을 다니면서 너무 예쁜 야생화를 그리셨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야생화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꽃에. 네. 그 이야기를 다 노인과 뭐 여러 분야자들로부터 듣고 체록해놓고요. 또 이 꽃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너무 정확히 적어놨습니다. 최초로 이런 기록이 되니까 예, 많은 분들한테 예, 한국에 이런 아름다운 예. 꽃 문화도 이렇게 알게 돼서 그렇죠. 아, 이거 사진 찍어도 돼요? 아, 당연합니다. 이거는 한 사진 찍어야 되겠네. 이건 진짜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별로 네. 꽃들을 분류해가지고 총 148가지의 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사는지 재미있는 곳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는 지금 약간 예, 예, 예. 요리하는 도구부터 요거는 예. 뭐 세면대인가요? 뭐예요? 이거? 아, 이거는 아, 세탁기라고 써 있네. 예, 우리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기가 아닐까 그 추측해 보는데 최소한 순천에서의 최초의 세탁기는 맞습니다. 와. 이 순천에 있던 엄청난 뭐 땅이고 건물이고 유적이고 재산이고요. 하나도 본인들이 가져가지 않으시고요. 우리 한국인들한테 무상으로 다 주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매산 등에는 여전히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병원도 있고 또 사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이거는 종교보다는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여기에 한번 사람들은 모신 분들을 한번 와서 한번 이 방문과 돌려서 예. 좀 구경하고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천에서 희망을 꽃피웠던 10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600여 년 전 세워진 조선판 계획도시 나간읍성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국내에선 최초로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된 곳인데요. 현존하는 조선의 3대 읍성 가운데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조선의 대표 읍성입니다. 이게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28년 살았다고 해서 다 봤다 싶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데가 나오니까 에. 아직 내가 뭐 볼 곳이 많고 진짜 너무나 잘 보존돼 있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한국 역사에 어떤 자리에
여기가 저희가 이제 이게 성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곽 안에 마을이 있고 또 이게 행정관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말 김빙길 장군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토성으로 성을 쌓고 이렇게 이제 마을을 보호했는데 조선시대 세종 6년 1424년도에 이 석성으로 개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시대에 그 외구 침략에 대한 그런 걸 방어하는 이제 군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초과가 한 100채 정도 있는데요. 이 민가 또 우리가 행정기관이 뭐 관아, 객사 이런 게 있음으로써 그 조선시대에 어떤 행정의 중심지 역할도 하고 또 일반 주민들의 어떤 전통 생활 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엄청 중요한 공간입니다. 나간읍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곳이기도 한데요. 주민들은 이 소중한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님. 빨래하고 계시죠?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옛날에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빨래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래를 하고 네네네.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막 때리면 되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주무르고, 네, 물로 때리고, 이렇게. 물로 그렇게 하고. 네,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네, 와, 한번 해보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캬. 일단 물로 한번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하고, 주무르세요. 그리고. 세게 하세요. 잘하시네. 이거요? 네. 아, 인도에서 엄청 많이 했죠, 이거를. 그래요. 인도에서도 옛날, 지금도 아마 시골에서 많이 하는데 옛날에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세탁기 없고 그러니까 요셈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빨래 했어요. 신랑 말안 듣면 신랑도 욕하면서 탕탕 그냥 신랑 팬탕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재밌는 장소네요. 유쾌했던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서 볼까요? 와, 소리가 뭐예요, 이게? 나간읍성에 울려 퍼지는 구성지의 소리 이끌리듯 절로 발길이 향하는데요. 가야금 병창은 청아한 가야금 선율에 단가나 판소리, 민요 등의 소리를 얻는 공연 예술인데요. 이곳에선 가야금 병창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영화 같았어요. 방금 너무 음악도 좋고 이 좋은 아유, 분위기에서 좀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면 될까요? 네, 저기 앉아보십시오. 여기 항상 계세요? 아, 예, 저희들이 이제 여기는 오태석이라는 선생님의 가야금 병창의 최고봉이신 선생님의 생가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 후손으로 저쪽에 계시는 이영애 선생님, 저희들은 제자들인데, 여기는 가야금을 전혀 모르신 분들이 와서 가야금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해보는 체험장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가야금이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네,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예. 하고 가야금은 몇 줄일까요? 하나 네, 한번 세어보세요. 12줄? 네, 12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통 악기로 12줄이고요. 이 처음 구부러진 부분에다 이렇게 대줘 보실까요? 이렇게 받침을 해주고 여기 살로 뜯기 줄과 줄 사이에 쏙 들어가 볼까요? 모두 12개의 현을 가진 가야금은 해볼까요? 오른손으론 줄을 튕기거나 뜯어서 소리를 내고 왼손으론 안쪽 아랫부분에 현을 누르고 당겨서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는데요. 섬세한 음색은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집니다. 와, 네, 여기, 아프죠. 어우, 네, 이거. 처음에는 여기가 조금 더 뜯다 보면 물집이 잡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게. 좀 이겨내야 이제 굳은살이 박혀서 네, 멋진 연주자가 될수 있다는 걸 조금. 손가락 한번 아니, 해봐. 저희들은 이제 굳어서 뭐, 손은 이제 와, 이거. 굳어져가지고. 오래 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조금 많이 약하죠? 아닌데 아주 약한 사람들도 이제 자주 여기를 스치다 보면 네. 굳어져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레미.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이 연주가 얼마나 특별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리랑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서 감독님도 먼저 가시고 제가 좀 메고 갈게요 천천히. 먼저 올라가세요. 아 이거 너무 재미있는데요? 아 잠깐 하시면 아리랑 한 곡을 다 메고 네. 가실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아리랑 하나 메고 가고 싶다 이거 일단. 한번만 마지막 한번만 마지막 한번 해요 재밌다 이거. 네. 아리랑 아리랑 아랑.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그 시간들이 쌓여 또 하나의 멋진 풍경을 만듭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예술 작품, 이곳은 순천입니다. 풀과 나무가 푸릇푸릇한 야외에 특별한 시장이 열렸습니다. 강원도 사장님들의 아이디어와 손맛이 가득 담긴 다양한 빵들 총집합! 맛있는 빵과 함께 즐기는 주말 피크닉! 춘천에서 열린 숲속 빵시장으로 안내합니다. 아직 해도 안 뜬 어둑한 새벽!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한 리조트에서 일찍부터 나와 아침 이슬을 맞으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풀밭 위에 놓인 테이블 하나당 하나의 상점이 될 예정. 오늘 이곳에서 열릴 시장의 주력 상품은 바로 빵입니다. 일명 숲속 빵시장. 이렇게 또 빵시장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함께 하게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원도에 또 많은 빵집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눈과 코와 입도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먹고 또 즐기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빵과 디저트에 열광하는 추세. 이에 발맞춰 강원에서도 대규모 빵축제를 기획한 건데요. 2024 네, 숲속 빵시장은 우리 저희 리조트에서 지역 주민들과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들 다 함께 만든 축제입니다. 국내 최초로 강원도 50개 베이커리, 그리고 유명 카페, 플리마켓,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까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감성적인 축제입니다. 드넓은 슬로프 위에 강원 지역 빵집이 한데 모이는 특별한 기회. 늘 각자의 점포에서만 손님을 맞았던 사장님들이 모처럼 열심히 만든 빵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일일 점포. 오늘 저희가 원래 이번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맨 나중에 하는 바람에 제일 끝자리가 됐는데 여기 전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여기 다 내려다보면서 즐기다 갈 거예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렇게 선물하시기 좋은 티그레 세트랑 또 달갱이 빵이랑 제일 좋아하시는 무화과 퐁당을 준비했거든요. 특히 이 달갱이 빵은 이제 제가 집에서 아이들 간식으로 만들어주다가 이렇게 올 1월부터 선보이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달갱이 빵이라는 그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도 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각자의 개성을 지닌 빵집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라 테이블마다 지역색이 엿보입니다. 대를 잇는 역사 깊은 빵집부터 사장님의 제과제빵 철학이 엿보이는 빵집, 재료가 남다른 빵집까지. 그런데 왜 굳이 숲속에서 개최하는 건가요? 치앙마이의 나나 빵시장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조그만 숲속에 아침 새벽부터 빵 트럭들이 들어와서 숲속에서 빵과 커피를 즐기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 서서 그걸 먹는데 아침에 정말 빵과 커피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낭만적이고 감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이 좋은 강원도에서 이런 것들이 함께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에 정말 숨겨진 좋은 빵집도 많고 그런 소상공인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빵 그 가게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행사를 같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뜻깊은 자리에 대선배가 빠질 수 없지. 빵집 경력 만만치 않다는 사장님들도 멀리서 달려왔는데요. 원주, 강원도 원주요. 40년 넘었어요. 40년이요? 네. 옛날 어르신들은 달걀을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요거 양도 많지 않고 간단하니까 하루에 한 몇 개, 한 두세 개씩 먹으면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많이 사용은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오븐까지 밖으로 가지고 나온 빵집도 있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손님 만날 준비를 마친 인기빵. 저희는 강릉 대표빵 육종 마늘빵입니다. 저희는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 빵을 구워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자주 열리고 잘 좀 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뉴스에서 좀 다둥이 기사에서 많이 뵌 분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6남매였다가 7남매가 돼서 저희 빵집 이름도 6남매에서 7남매로 바뀌었어요. 아니, 이거 상호 바뀌면 사람들이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희 7남매 빵을 보고 어떤 분이 이거 6남매 짝퉁 아니야? 이런 말씀하셨다는 썰도 있어요. 저희가 농사 지은 감자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만드시는 이유는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빵집을 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이제 농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빵도 만들어보고 판매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길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가족 빵집도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열심히 매대를 꾸미는데요. 아이스박스와 반찬통에 고이 담아온 이 집의 메뉴는 타르트. 먼 길 나오는 만큼 신선도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는 홍천에 있는 타르트에서 왔습니다. 사실 홍천을 벗어나 본 적은 없어서 지금 좀 많이 떨리고 이렇게 해서 그 좀 더 홍천 기준으로 다양한 지역 분들한테 저희 타르트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나 원주처럼 좀 근방에 있는 도시에서도 저희 호두파이가 맛있어서 찾아오신다든지 하는 단골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 되게 감사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마침내 모든 빵집이 준비를 마치고 숲속 빵시장이 본격 개장했습니다. 빵을 향한 남다른 애정으로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온 손님들. 어디 보자? 어디부터 가볼까? 몇 걸음만 걸어도 각 지역 빵집을 순회할 수 있으니 빵시장 안에서 강원도를 여행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점포마다 선보이는 빵도 제각각. 이 빵집에만 있다는 시그니처 메뉴인데 지금 안 사면 언제 사겠어? 여기저기서 지갑이 열리는데요. 어? 잠깐만. 지금 뭘 낸 거예요? 그거 진짜 돈 맞아요? 심지어 거스름 돈도 모양이 좀 이상한데? 아니 이거 뭐야? 장난감 돈이잖아요. 숲속 빵시장은 말 그대로 숲속에서 진행됩니다. 숲속에 도토리와 밤이 있는데요. 도토리는 1,000원, 밤은 10,000원권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을 매표소에 구매하셔가지고 빵이랑 교환하시면 됩니다. 오세요. 시식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오세요. 시식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시장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시식. 자고로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리는 법. 그런데 이렇게 다 퍼주다가 손님들 배가 꽉 차면 어쩌죠? 하나라도 더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빵에 자신이 있으니까 시식을 하는 거죠, 3,000원 더. 어떠세요?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판매하시는데. 저희 업체를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시니까 뭐 많은 분들을 다시 이제 좀 만나고 이렇게 판매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듯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이 손님들의 손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빵봉지 두세 개는 기본. 같이 왔어도 무조건 1인 1빵. 네, 뭘 많이 사셨네요. 보여주세요. 네. 아니,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침부터? 아, 제가 빵을 되게 좋아해서 여러 가지 다 사왔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먹을 수 있고. 네. 솔직히 이거 다 먹으면 너무 살찔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 번 나눠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강원도 지역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아주 맛있는 그런 요즘에 젊은 또 그런 베이커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강원도에 숨겨진 그런 빵집들이 전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행사가 이번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돼서 계속 연례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잘 개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됐습니다. 알록달록 내 취향으로 꾸미는 캐릭터 쿠키와
고사리 손으로 정성껏 만드는 세상에 하나뿐인 타르트.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지? 지역 농부와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플리마켓과 체험부스까지. 빵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경거리와 놀거리도 가득합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나들이 나온 아이들에겐 그야말로 숲속 놀이터. 얘들아, 놀다가 빵 먹을 땐 꼭 손 씻고 먹어야 돼.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가을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숲속에서의 여유. 빵시장 피크닉의 추억이 곳곳에 무르익어갑니다. 근데 약간 빵집 하나하나 다니려면 아무래도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좀 번거롭기도 한데, 이번에 뭐 40개 정도 되는 종류의 빵가게들이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빵가게에서 쉽게 못 접해봤던 것들로 구매한 것 같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맛있는 빵을 굽는 사장님들이 모처럼 한데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빵을 좋아하는 손님들에겐 강원 지역 곳곳의 명물빵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행운.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는 강원의 크고 작은 빵집들이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빵을 구워나가길 바랍니다. 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자연시점 고향탐구 생활. 여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황토길을 맨발로 걸어보고 가을꽃 테라피까지. 여행이 곧 치유가 되는 예산으로 나들이 떠나봅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오늘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끝까지 혹시 보이세요?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메타스카이유가 쭉 늘어져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하염없이 걸어보고 싶은 그런 길 아니에요? 한번 가보실까요? 하늘 높이 곧게 솟은 가로수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 예산군 덕산면의 메타세코이아 길입니다.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 그림 같은 풍광을 두 눈에 담으며 기분 좋은 산책을 즐겨봅니다. 그런데 길 한가운데 앉아계신 어르신 한 분이 눈에 띄는데요. 똑똑, 안녕하세요. 아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메타세콰이아 길이 너무 좋아서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걷고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쉬었다 가요. 어우, 안 그래도 저도 여기 들어오자마자 어머, 나무들이 너무 멋졌는데, 그럼 혹시 저랑 같이 오늘 걸어주실래요? 아, 그러실래요? 가시죠. 예, 같이 걸어보시죠. 노란 황금달력을 호위하듯 우뚝 서 있는 숲 터널. 이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장관을 선물하는데요. 한적한 시골 마을을 명소로 만들어준 예산군의 보물입니다. 하늘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게 너무 멋있어요. 끝이 아직도 멀리 있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50m 되는데 예산군에서 관광도로로 이 식재를 해서 지금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선생님 지금 맨발이죠. 네, 맨발이신 게 여기가 또 맨발 걷기로 좋은 곳인가 봐요. 네네, 평상시 운동하는 길이에요. 맨발로요? 네네, 그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이 메타세콰이아 끝에서 연결되는 잣나무 숲길이 있어요. 하늘을 향해 뻗은 잣나무 숲길. 이곳은 경치도 아름답지만 또 하나의 명물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숲길을 따라 길게 조성되어 있는 붉은 황토길입니다. 여기 사람들 많네요. 네, 오, 다들 맨발로 걷고 계세요, 진짜. 우와, 어? 와, 꽤 기네요. 650m. 지금 아까 메타세콰이아 길은 450m였죠? 그래서 건강, 치유, 명상 숲길로. 우리 몸의 축소판이 발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이곳에서는 몸에도 좋고 촉감도 좋은 황토를 맨발로 건넬 수 있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덕산에 가면은 아주 황토길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관리도 잘 돼 있고 우리가 맨발 걷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반응이 좋아요. 겁나게 좋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요. 걸으니까 너무 좋다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시민들이
맛을 극찬하는 황토길 맨발 걷기. 탐구대장도 오늘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조심해서 천천히. 잠깐. 아, 참호와 참호. 자, 느낌도 시원한 게 좋고요. 네. 일단은 잣나무 향인가요? 네, 지금 바람에 잣나무 향이 은은하게 좀 퍼지죠. 이 싱그러운 향을 맡으면서 걸으니까 진짜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잣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항균작용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폭신폭신한 황토길은 지압효과도 있어 전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듯합니다. 자, 신나죠? 네!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잣나무 향기도 은은하고.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숲길 한쪽에는 황토 조격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마시고요. 쫀득쫀득. 오, 이렇게 또 황토 속을 이렇게 걸어보니까요. 네네. 깨운 그 자체네요. 황토 조격장에서는 황토의 부드러운 질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자주 와야겠어요. 오, 너무 좋은데요? 오, 따뜻해. 여기가 어디예요? 덕산 온천이잖아. 네? 그럼 이게 혹시 덕산 온천물이에요? 맞습니다. 오, 이야. 아까 맨발 걷기하고 다리 좀 아팠었을 텐데 네. 지금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죠? 맞아요. 와, 제대로인데요. 감탄만 네. 막 절로 나오는데요, 이야. 진짜? 따뜻한 온천수로 발까지 씻고 나니 피로 회복은 물론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미끌미끌. 아, 진짜 여기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힐링 그 자체예요. 너무 네, 좋아요. 좋으셨어요? 네. 자, 여기도 좋은데 네. 덕산에 눈과 코가 즐거운 곳이 또 있어요. 어? 그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눈과 코요? 예. 어디 뭘까요? 저기요? 네. 어? 저쪽으로 가시죠. 그러면 얼른 닦고 가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붉은 황토길 맨발 걷기에 이어 찾아간 곳, 덕산면의 한 꽃농장입니다. 메리골드를 비롯해 색색의 가을꽃들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이곳엔 어떤 재미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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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을이라 그런지 꽃들이 확실히 네. 다양한 색들로 폈네요. 아, 그렇죠. 저도 꽃 색깔이 이렇게 다양해진 거 보니까 이제 진짜 가을이 왔구나 하고 느껴지네요. 이곳은 꽃차 마이스터 안기화 대표가 가꾸고 있는 꽃치유 농장입니다. 천여평의 농장에서 자라는 꽃과 허브를 이용해 다양한 체험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꽃은 식용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용꽃으로 우리가 차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양갱도 만들어서 색깔 보면서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가질 수 있어서 꽃을 한번 따볼게요. 오렌지색의 예쁜 메리골드입니다. 진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더라고요.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인데요. 이번엔 꽃을 입으로 음미해볼 차례입니다. 잘 말린 국화를 차로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와, 오, 이게 단순히 달콤한 그런 꽃의 향이 아니라 향에서도 새콤한 향이 나고요. 아, 너무 진하다. 컵에 잘 말려둔 꽃송이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데요. 꽃들이 생기를 되찾으면서 본연의 향기를 가득 퍼뜨립니다. 우와. 오. 와. 가을이 제 입에 쏙 들어온 것 같은 게 엄청 개운하고요. 네. 정신까지 맑아지는 그런 기분인데요. 두통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고. 그래서 이 가을 환절기 때 이 국화차를 마시면 차의 향에 코도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렇게 좋답니다. 이번엔 메리골드를 이용해 꽃 양갱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액체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메리골드 시럽이에요. 어? 이걸로 시럽을 낸 거예요? 네. 우와, 신기하다. 물하고 설탕을 넣어서 끓이다가 레몬하고 요 꽃을 넣어서 예, 한 소금 끓인 다음에 숙성시켜 놓은 거예요. 우와, 색이 그러면 천연 메리골드 색인 거잖아요. 그렇죠. 커다란 팬에 메리골드 시럽을 부어주고 한 천에 섞어줍니다.
여기에 물을 더해 잘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와, 달콤한 메리골드 향이 나네요. 네. 이어서 완두콩으로 만들어 놓은 앙금을 넣고 골고루 저어줍니다. 그런 다음 갓가지 모양의 양갱틀에 부어서 굳혀주면 짜잔! 꽃양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달고 달디단 그 밤양갱 아니고 꽃양갱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어쩜 색이 이렇게 고와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메리골드로 만든 꽃양갱, 그 맛은 어떨까요? 와, 맛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그 꽃의 향이 온몸에 싹 퍼지는 느낌? 그게 꽃양갱만의 매력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맛있는데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꽃! 이번에는 이 꽃들과 허브를 이용해 스머지 스틱을 만들어보는데요. 천연방향제 스머지 스틱은 해충 퇴치 효과도 뛰어난 선물로도 그만입니다. 그냥 종류별로 허브를 하나하나 만지니까 만지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고요. 향까지 또 맡으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느낌? 아, 이게 식물이 주는 힘이죠. 밥알이 만들어지면 짧은 잎들이 빠지지 않도록 실로 단단하게 묶어 고정해주는데요. 서늘한 곳에서 잘 말려주면 스머지 스틱 완성입니다. 와, 이거는 세이지 스틱이 아니라 꽃다발 아니에요? 꽃다발처럼 생겼죠. 생화일 때는 향과 꽃을 즐기면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마르잖아요. 그렇죠. 마르면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이런 네, 형태 됐을 때 요즘 감성 캠핑이랑 하는 네, 연기멍 같은 거를 연기멍. 즐겨서 이걸로 조금 이제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향긋한 차를 비롯해 양갱 그리고 스머지 스틱까지 보기만 해도 예쁜 꽃을 이렇게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산에 와서 하루 동안 가을을 온몸으로 잔뜩 느꼈는데요. 여러분도 제대로 가을을 느끼고 싶다면 예산으로 오세요. 예산군 덕산면이 힐링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메타세코이아 숲길을 지나 잣나무 숲속 붉은 황토길을 거닙니다. 그리고 향긋한 꽃과 함께 이 가을을 즐깁니다. 몸과 마음을 위한 여행, 충남 예산으로 가을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지역민이 사랑하는 찐 맛집, 동네 제철 음식을 가장 싱싱하게 맛볼 수 있는 곳,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을 하늘처럼 깊은 맛을 찾아 11번째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반장님! 네. 날씨가 오늘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쵸. 완전 가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쁜 곳에 저를 데려와 주셨습니다. 네, 만족하시나요? 네, 너무 예쁜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한옥에 올 때 한복을 좀 입고 왔어야 됐나 봐요. 감독님, 한복 넣어주세요. CG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한옥에 온 걸 보니까 오늘의 네. 메뉴 한식인가요? 이건 제가 뭐 트릭을 할 수 없는데 네. 뭐 당연히 한식이고요. 네. 오늘은 궁중 요리를 이수하신 기능장님이 운영하는 그런 매장입니다. 오늘 좀 장소가 특별하다 싶었는데 우리 네. 요리를 또 만들어주신 분이 기능장이시다고 하니까 네. 더욱더 특별한 한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 또 공복 유지했잖아요. 네. 넉넉한 옷 입고 오셨죠? 아, 저는 뭐 늘 넉넉합니다. 저 아주 여유 있는 네.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네. 얼른 그럼 오늘의 메뉴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뉴는 소중한 우리의 음식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정식. 전통의 맛, 건강한 맛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박미숙 명장의 음식을 맛보러 갑니다. 궁중음식과 전통 조리법을 바탕으로 차려진 푸짐한 한식 한상 받아보실까요?
반장님, 일단 네. 여기 오는 입구부터 너무 한옥이 아름답더라고요. 그쵸. 이 가을의 정취와 되게 잘 어울리는 고즈넉한 느낌 딱 올 때부터 느껴졌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펼쳐진 장독대들 이게 또 촥 펼쳐져 있으니까 굉장히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여주인공 느낌? 네, 오늘 여주인공 같네요. 특별한 공간이니까 메뉴가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메뉴일까요? 한정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코스 요리입니다. 아! 코스 요리! 코스 네. 요리! 와, 제 첫 코스 요리인데 오늘도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코스 요리면. 무려 15가지가 준비됐습니다. 15가지요? 네. 와, 이거 오늘 진짜 넉넉한 바지 입고 오길 잘한 것 같은데요? 15가지 코스 요리라고 하니까 또 반장님의 좀 설명이 궁금해져요. 오늘은 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네. 조리 기능장이시자 조리 명인이신 원장님한테 소개받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원장님 한번 모셔볼게요. 네. 원장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렇게 너무 좋은 공간에서 오늘 또 코스 요리로 15가지 메뉴나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 특별한 메뉴기 때문에 직접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네. 올 때 보니까 일단 장독대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 네. 사실 15가지 좀 음식 종류가 많아서 손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준비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 한식을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 식재료 계절에 맞는 거를 다 이렇게 이용하고 또 저희가 이제 텃밭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자연 농법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즉석으로 필요한 것들은 쓰면서요.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금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된장, 젓갈 이런 거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이 좋은 환경에서 발효를 시켜 갖고 음식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드시고 나서 속이 참 편한 것 같아요. 뭐가 어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와, 아니 네. 설명을 듣는데 배에서 톤둥이 치는 거예요. 너무 설명도 네. 잘하시셔가지고. 네, 이제 진짜 조금 배가 고파져서 네. 지금 이제 음식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 등장! 우와, 감탄사가 절로 터지는 화려한 음식들이 나왔는데요. 버섯 전골에 구절판, 대하찜과 궁중잡채, 그리고 육전까지! 첫 번째 코스부터 보는 사람 힘들게 만드네요. 와, 반장님! 네. 진짜 대박!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지금 구절판부터 코다리 튀김, 네. 불고기, 대하찜에, 이거 뭐야, 육전에다가 버섯 전골에다 이 더덕? 더덕구이? 네, 더덕 오늘 첫 도전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차림 역시 네. 대박인데요? 여기 다 나온 거죠? 다 나왔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총 오늘 15가지라 했으니까 네. 아직 한참 더 남았죠? 일단 너무 기대되는데 얼른 네. 먹어볼까요 저희? 네. 침이 지금 저희가 여기 침이 여기 좀 보여가지고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먹어봅시다. 네.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푸짐한 한상. 젓가락 가는 것부터 하나하나 맛을 보는데요. 한입 먹을 때마다 유나 씨의 동그란 눈이 더 커지는 걸 보니까 우와, 진짜 맛있나 봐요. 근데 아까 장류를 직접 담그신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자극적인 맛있는 맛이 아니라 진짜 편안한데 또 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저 이제 장을 담그는 게 유나 씨가 지금 얘기했는 딱 그걸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극적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되게 건강하고 깔끔한 맛. 두 번째 코스도 등장. 식사를 위한 반찬들이 놓였네요. 와, 반장님. 아니 네. 진짜 아까도 너무 푸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 저 좀 조절해서 먹을 걸 그랬나 봐요. 아, 저희 오늘 네. 새로운 촬영입니다. 아, 그쵸. 다음 방송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가게 온 거죠, 저희. 아니, 저희 15가지 코스라 들었는데 네네. 반찬이 너무 많아요. 아, 15가지 코스 중에 네. 식사 코스가 있는데 아~ 식사에 들어가는 이렇게 뭐 김치라든지 이런 궁채나물, 뭐 버섯, 뭐 애호박, 뭐 매실! 매실 장아찌. 와, 너무 맛있겠다. 그런 것들은 그냥 포함되지 않은 게 15가지니까 뭐 반찬까지 다 합치면 뭐 그럼 또 2차전 한번 푹 파 가볼까요? 네, 가셔야죠. 가자!
비교적 가벼운 요리들로 첫 번째 코스를 마쳤다면 이번엔 본격적인 식사 코스. 닭 마늘구이와 소갈비찜에 영양밥까지 어느 것 하나 거를 것이 없는데요. 어머나, 감태 위에 코스코스라니. 식탁의 가을이 찾아왔네요. 따라라. 아니, 꽃이 지금. 아, 나 이거 하고 싶은 거 생각났다. 따라. 자, 이렇게 하고 먹어도 될까요? 오늘 또 제 첫 번째 날이잖아요. 괜찮죠. 컨셉 괜찮을까요? 아, 네. 괜찮은데요? 어때요? 오. 머리에 가을꽃 한 송이 꽂고 먹는 소갈비찜. 동공이 절로 커지는 이 맛. 이야, 설명이 필요 없네요. 속이 편안해지는 할머니 집밥처럼 배부른 줄 모르고 먹게 되는 전통 한정식. 마지막 후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 정말 아주 완벽한 식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 오늘은 한 줄 평할 게 진짜 좀 많았잖아요. 네.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세게 보셨어요? 제스처럼 한번 취해볼게. 오늘 랩인가요? 네, 이제 래퍼 같나요? 네, 좀 모자까지 랩하신데, 네. 상다리는 부러지고 바지는 풀어지고. 예! 느낌 좀 나나요? 힙합이다. 유나 씨는 뭐 생각하신 거 있어요? 저도 먹으면서 생각했었던 게 와, 이건 진짜 하루 종일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푸짐하게 차려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다 먹으려면 24시간이 모자라. 어때요? 24시간이 지금 모자라다고요? 거의 걸그룹이네요. 거의 그렇네요. 오늘 아주 너무너무 완벽한 한 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아름다운 한옥에서 맛보는 우리의 전통 음식들. 건강한 재료들 아낌없이 넣어 만드는 푸짐한 한정식으로 올가을 막 깊은 여행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